안녕하세요, 광희예요. 쭈꾸미 삼겹살 볶음. 맛있겠다, 쭈꾸미. 웬만한 음식 다 좋아하는데 한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엄마 같은 거 보고 너 그거 하냐고, 그 대박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좀 배워가지고 엄마께 맛있게 해드리려고. 이제는 진행자가 나야. 이건 꿈이야. 우리 엄마도 좋아해. 이건 꿈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리를 사랑하는 요리돌 광희입니다. 우후! 처음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고 따뜻한 엄마풍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애교 만점 아들이 되어서 알짜배기 요리 정보를 가득 가르쳐드릴게요. 요리돌 광희와 함께하면 요리가 더 쉽고 즐겁다. 매력 만점 광희의 맛있는 도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옷이 멋있으세요. 조리장만 네. 입을 수 있는 옷인가요? 네네네. 네, 네. 요리 기능장만. 네. 저도 이런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멋지세요. 저는 옷을 준비 못했어요. 아니에요, 멋지세요. 광희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네. 매콤한 음식 좋아하고, 네. 뭐, 여러 음식 다 좋아하죠. 왜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제가 해드릴 요리가 네. 광희 씨 입맛에 맞는지 궁금해서 제가 굉장히 물어봤어요.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어렸을 때부터 바깥 음식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뭐 짠맛, 단맛, 뭐 신맛, 싱거운 맛 이런 거에 민감해요. 제가 입맛 충족시켜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메뉴 어떤 메뉴인가요? 네. 이 계절에 딱 제철 재료인 주꾸미에 네. 삼겹살을 더해서 매콤해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주꾸미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먹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매운 음식 주꾸미 삼겹살 볶음 재료를 공개합니다. 쫄깃 탱글한 제철 주꾸미와 언제나 인기 메뉴 삼겹살의 환상적인 만남. 아삭한 채소까지 더해 더욱 다양한 식감을 자랑한다. 매콤해서 자꾸 먹고 싶은 주꾸미 삼겹살 볶음. 재료 살펴볼까요? 주꾸미 삼겹살 볶음 재료는 주꾸미, 새송이 버섯, 당근, 홍고추, 풋고추, 소금,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삼겹살 밑간 재료는 삼겹살,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술, 후춧가루, 참기름. 양념장 재료는 물엿,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 후춧가루, 간장, 참치액, 다진 마늘, 생강술, 참기름,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주꾸미 삼겹살 볶음. 재료 준비 끝! 자, 주꾸미 삼겹살 볶음 제일 먼저 뭘 하면 될까요? 주꾸미부터 손질을 해야 되겠죠? 주꾸미 손질이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한번 옆에서 봐주세요. 네? 일단 볼 주시고요. 네? 밀가루 약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여기다가 네. 일단은 주꾸미에 있는 발판에 있는 뻘을 좀 빼려면 네. 밀가루로 손질하는 게 좋아요. 소금으로 손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밀가루가 훨씬 더 육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네. 저는 밀가루를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소금으로 발판에 네. 있는 뭐 물질들을 다 떼어낸다고 들었어요. 네. 자, 이제 다 됐어요. 벌써요? 네. 자, 그러면 물에다 한번 헹궈볼까요? 네. 자.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오, 지저분한 거에 다 빠지죠. 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아주 깔끔한 네. 주꾸미가 완성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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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주꾸미를 네. 좀 먹기 편하도록 네. 썰어 볼게요. 제가 주꾸미를 좀 작은 거를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뭐 크진 않아요. 네. 그래도 한 입 크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아서 네네.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도마 하나 주실래요? 네. 왜 해물하고 채소랑은 다 다른 도마에 쓴다고 하잖아요, 요즘. 그쵸. 위생적으로 네? 따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에요. 네? 그래서 자, 주꾸미를 이렇게
반 정도만 썰어도 되고요. 네. 만약에 집에서 이거 드시는 분이 입이 조그맣다 네. 이러면은 더 작게 써셔도 되고 큼직하다 그러면은 네.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되고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꾸미 준비하면 되고요. 자 주꾸미는 밑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꾸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꾸미에 양념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주꾸미를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그냥 저만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뭐냐면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네. 소금 약간 넣어줄게요. 소금 네. 약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늘도 약간만 넣어줄게요. 주꾸미 밑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분이 좀 증발되지 않고 네. 왜 주꾸미가 샀을 때 좀 양이 많다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집에서 요만큼 먹고 요만큼 놔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냉동실에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냉동실에 두고 나서 나중에 주꾸미를 꺼내서 먹을 때 되면은 살이 쭉 빠져서 나와요. 네. 근데 이렇게 밑간을 해서 냉동실에 두면은 살이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관을 네. 해도? 네. 그래서 좋은 팁인데요. 좋은 팁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낙지나 주꾸미 같은 거에 꼭 이렇게 밑간을 해요. 네. 자,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주꾸미는 됐고요. 네. 자, 이번에는 채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채소 새송이 버섯인데 네. 하나는 광희 씨가 한번 썰어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써는 거 보시고요. 자, 요거 크기에 따라 틀린데 이렇게 네. 한 3등분 정도 할까요? 네. 3등분 정도 하고 오늘 주꾸미 크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어슷 썰어 줄게요. 네. 어슷 이렇게 네. 네 잘하세요. 잘하네요. 네, 네 잘하시겠어요. 요리 프로그램 했었어가지고 네. 네.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하시면은 아주 잘하실 거예요. 자 요리를 저기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사실 요리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네. 사실 바깥에서 사 먹는 기회가 많아서 바깥에서 다 사 먹고 했는데 요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또 요리를 하고 나서 먹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요리가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요것도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저도 요거 납작납작하게 썰게요. 네. 성취감 같은 것도 있죠. 해서 먹었을 때 맛있으면은 주변의 반응들은 어때요? 반응들은 그냥 사 먹자는 반응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네.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그 대답이 와우 막 이렇게 놀라움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추도 썰어보도록 네. 할 건데 네. 고추는 제가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요. 이렇게 반 갈라서 네. 네. 반 갈라서 씨를 좀 털어낼게요. 네. 네, 씨를 좀 털어내고 요거를 채 썰 건데 네. 어슷하게 채 썰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씨 손으로 빼면 안 따가워요. 그래요? 네, 수저로. 네, 자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여기다가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채 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길게? 네,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채 썰면 네.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마에서 접시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니요, 좋아요. 아직까지 네. 고추 썰기도 어렵네요. 아니요,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그 정도면 예, 그럼요. 예, 괜찮아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저? 네, 자 그러면은 삼겹살을 한번 데쳐보도록 할게요. 삼겹살이요? 네, 삼겹살을 옆에 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내면 삼겹살이 좀 깔끔해져요. 네. 그래서 한번 데쳐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다가 네. 생강수를 좀 넣을게요. 생강수를 넣는 거 처음 보는데 그래요? 좀 약간 그 삼겹살에서 누린내가 날까 봐 네. 술하고 생강을 같이 넣어주면 좀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삼겹살이 근데 조금 보통 크기보다 조금 두께보다 얇지 않나요? 맞아요. 얇아요. 그쵸? 예, 자 이렇게 넣다가 바로 빼야 돼요. 이렇게 금방? 네. 자 너무 보세요. 금방. 어머 익히면 안 돼요. 나중에 볶을 때 익힐 거라. 아, 근데 왜 넣었다 빼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과도한 지방을 살짝 빼주는 거? 그럴까요? 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삼겹살이 맛있긴 한데, 네. 좀 지방 성분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방법을 강력 추천해요. 자, 이렇게 넣었다가 빼서 바로 이렇게 핑크빛이 돌아야 돼요. 예, 색감이. 네, 요 정도만. 근데 요 잠깐에, 네. 요런,
방법이 네. 맛을 또 좌우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됐죠. 네, 그러면은 자, 도마를 한번 줘보실래요? 네. 도마에다 놓고 주꾸미가 짧은데 지금 삼겹살은 너무 기니까 네. 좀 짧게 잘라볼게요. 네. 네, 한번 닦아주실래요? 네. 깔끔남이시네요. 네. 자, 이렇게 삼겹살. 아, 정말 살짝 넣는데도 약간 데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안에까지 익으면 안 돼요. 익으면 네. 질겨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삼겹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을 건데 한 4cm 정도로 이렇게 썰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아, 요 정도가 입에 들어갔을 때 적당한 크기죠. 그쵸. 막 먹는데 입에 막 흘리고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먹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네. 그 요 뼈는요. 네. 싫어하시면 빼내셔도 되고요. 요 또 뼈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때, 광희 씨는 좋아하세요? 저는 이가 아파가지고. 뺄게요. 뺄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뺐어요. 네. 자, 그럼 요것도 밑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밑간을 좀 할게요. 자. 밑간이 빠지지 않네요. 뭐랄까. 밑간을 하면 맛이 그 깊어져요. 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밑간은 생략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훨씬 더 다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장 들어갔고요. 간장 들어가면 설탕. 그다음에 여기다가 당연히 이제 삼겹살이 고기니까 네? 마늘 넣어야 되고요. 자, 생강술 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생강술. 그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후추 약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삼겹살을 밑간을 하는데 고기니까 한 30분 정도는 두시는 게 좋죠. 30분 정도 데워두는 네. 게. 네, 그래야지 이제 고기 안에까지 양념이 잘 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됐고요.